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임원에 불법으로 올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사내 이사로 등재됐는데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 임원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이 종료됐지만 과거의 불법 사실도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헐, 당연하지. 10년 전에부터 파는데 그럼 뭐 그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 삼아야지. 뭘 내로눈불을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노면서요, 남이 하면 불륭이다,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쓰면 안 되는 거야.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 임원에서 내려와 불법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 운송 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가 오늘 오후에 이어집니다. 산업부는 어제 1차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논의했지만, 자, 시청자 여러분, 잡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봄 날씨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태백 시내 배차 메시지 주행을 하면서 도깨비가 한번 화면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배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네. 약정이자의 80%를 받지만 국내 은행은 약정이자의 30%를 지급하고 일부 은행은 10%만 지급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ATM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로 배우 최은희 씨가 어제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 연극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던 최은희 씨는 김지미, 엄앵란씨 등과 함께 1950년대 영화계 트로이카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남편 신상옥 감독과 국내 영화계를 이끌다 1978년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8년 만에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은 대기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전북과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KBS 1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이기봉이었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KBS. 의학전문기자 이추원입니다. 지난 2월 스페인의 한 해변에서 주정차 단축 지역입니다. 톤에 달하는 향골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주정차 단축 지역입니다. 70년 정도인데 이번에 사망한 고래는 비교적 어린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부검을 한 결과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그래도 충격적인 건 복막염을 일으킨 원인이 비닐봉지를 비롯해 로프, 그물 조각 등 무려 29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가 향골의 위장과 창자를 막아 세균과 곰팡이 감염을 일으켰고 결국 복막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향골의 죽음은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증가하는데 재활용 등 환경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경고지.
답방에 1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이충원입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누구야? 송... 송 뭐지? 네,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 골반 통증과 함께 허리가 뻣뻣한 송영... 여러분 디스크나 허리 근육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좀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 많은데요.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또 시간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서영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강직성 척추염 뭐 들어본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개괄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젊은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네. 천장 관절을 비롯한 척추나 손발 같은 발 같은 발쪽 관절, 그다음에 힘줄이 뼈에 붙는 골뼈 부착 부위에 염증이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척추 쪽에 생기나 봐요. 관절에. 예. 이게 이제 좀 오래되게 되면 척추뼈가 원래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뼈가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붙는다. 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오랫동안 진행됐을 경우에 그런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척추 뼈가 염증이 생기는 게 바깥을 둘러싸는 섬유태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디스크 그 섬유태와 척추뼈 인접 부위가 맨처음에 염증이 생기는데 무단 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렇게 염증 덩어리가 생기고 그 부분이 이렇게 뼈 대신 되면서 뼈랑 인대 골증식이라고 해서 뼈가 생깁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